자, 봅시다. 아니, 봐봐. Young domestic bird예요. 근데 domestic이 뜻이 뜻을 뭐라고 하고 있지? 첫 번째 뜻 국내의, 두 번째 뜻 가정의. 근데 국내의 가정의 이 소거든? 국내 소? 가정 소? 뭔 소야 이게? 가축용 소예요. 맞아요. Domestic bird는 그냥 소가 아니고 길들여진, 가축된 소거든? 그러니까 domestic을 이해할 때 편하려면 tame도 요 단어 압니까? tame이 원래 길들이다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domestic animals가 뭐예요? 그게 가축이에요. 그냥 애니멀스하고 가축은 다르죠. 그건 알아?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 오버되니까 안 할게. 자, 시간 짧게 되니까. 중요한 핵심은 난 이 단어 모릅니다. 괜찮아. 영 볼수만 알면 돼. 누구요? 어린 수소들이지. 응. 소야. 소. 얘들은요. 좀처럼 grow up around older herd sires. 이게 누구야 이게? 밑에 나와 있을 거야. 우리의 아비소? 어? 아비소? 아비소. 쉽게 말하면 영의 반대지. 나이가 많은 아빠 소들이야. 쉽게 말하면 나이가 많은 아빠 소들 주변에서 자라지 않아요. 됐지? 소가 나왔어. 생각해봐.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야. 원인 뭡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사람이 아니지. 나이 많은 소들 주변에서 자라질 않아. 그래서 원인, 결과는 뭐죠? 데이가 누군데? 영, 불스예요. 이 젊은 소들이 have no opportunity. 많이 본 단어가 나왔고요. 내가 이 단어 나오면 중요하다고 했어. 항상 기회란 단어는 투부 정사의 수식을 받도록 되어 있을 거고 이 표현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했다. chance가 나오건 opportunity가 나오건 뒤에 투부 정사 수식 받으면 되고 혹은 of ing라고 했죠? 다시 생각해봐. 이 젊은 소들은 뭐 할 기회가 없어. play fight with older, stronger bulls인데 여기까지만 해봐요. 더 나이가 많고 더 힘이 센 수소들과 자, 플레이 파이트예요. 싸우다가 아니야. 그러면 투 파이트겠지. 플레이 파이트는 뭐냐면 싸움 놀이하다예요. 자,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거 착각하면 안 돼. 투 파이트가 아니야. 투 플레이 파이트예요. 그럼 싸움 놀이하다가 싸움 놀이.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괜찮아. 뒤에 또 있잖아. 중요한 건 이거야. 핵심형은 이거야. 그럼 얘도 뭐 하면 돼? 수식일 거 아니야? 나 이거 잘 이해 안 갑니다. 괜찮아. 삭제해도 돼. 뒤에 것만 해봐. 뭐 할 기회가 없어? 업적을 할 기회가 없어. 뭘 관찰할 기회가 없어? 뭘로? 뭘로? 그렇지. 롤 모델로 이 나이가 많은 소들을 관찰할 기회가 없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젊은 소들은 뭐가 문제야?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애들이 없어. 그게 주제문이야. 그리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지금 보면. 내용 흐름상. 근데 그게 뭐가 안 좋냐? 그건 몰라 아직.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왜 안 좋은지 몰라. 대신에 젊은 소들이에요. 젊은 소들은 아 그룹도인데 뭐겠어. 그룹 together. 한데 모여지는 거야. In feed pass and pasture. 어디? 목초지인데. 중요한 건 목초지가 아니고 여기야. 관계 부사에 계속적 용법이면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바꿔서 and there 그리고 어디에서? 그냥 목초지로 합시다. 목초지에서 이 젊은 소들은요 can wrestle only with the wrestle 씨름하다야? 우리가 그 wrestling 그거야. 누구하고만 씨름할 수 있어? play for age mate인데 또래지. 또래하고만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아니가 위에 나왔잖아. 더 나이가 많고 더 힘이 센 소들하고가 아니라 지 또래들하고만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몰라 아직. 더 읽어봐야 돼. 잘 봐. 지금 위에 부분 상단 부분에서 우리가 히트를 잡아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거였어요. 롤 모델이 없어. 얘들은. 그 다음 자, 뭐 때문에? because 나왔고요. 빠르게 볼게요. 컴마까지 뭔 내용이야? 원인이지. 이 젊은 수소들일 거예요. 수소들이 are all so equally matched인데
우리가 match라는 동사를 기억해 보시면 일치하다의 뜻도 있고 필적하다의 뜻도 있다고 했지. 그러면 이 수소들이 모두가 뭐 하다는 얘기야? 필적한다. 무슨 말이겠어? 비슷비슷비슷하겠지. 그 얘기하는 거야. 이 수소들, 젊은 수소들 모두가 뭐 하기 때문에?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필적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do not develop. 떨어뜨려 놨어요. 강조한 거겠지? 뭐 할 수 없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없어. 무슨 능력? 중요한 내용 나왔네. 무슨 능력이에요? 요 단어 모르면 안 되지. 그지? 요 단어 써주면 압니까? assess 혹은 evaluate. 그 무슨 뜻이지? 평가하다죠. 그럼 각 이치하든가 서로서로의 힘을 모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했다.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해 다시 위에로 꺼집어 내려오면 자신들의 능력을, 서로 간의 힘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평가해 볼 수 있는, 비교 혹은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이유가 뭐야? 좀 더. 누구 하고 있었으면 되겠어, 이게? 그렇지. 좀 더 나이가 많고 힘이 센 소들이 있었으면 이거 할 수 있었겠지. 자신들이 힘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그게 롤 모델로서의 역할이야. 지금 아까 궁금했던 이거였거든. 롤 모델. 그렇잖아. 중요한 단어는 걸 알 거잖아. 롤 모델인데. 그러면 대체 이 나이가 많고 힘이 센 소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젊은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너가 힘이 센 것 같지? 나하고 해봐. 너 아직 멀었어. 그거야.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나와요. By displaying aggressive behavior alone인데 자,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뭐 하는 것만으로? 디스플레이는 내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쇼. 그럼 쇼잉하고 똑같죠? 그럼 뭐 하는 것만으로? 언론이야? 이 단어 나오면, 이 단어 나오면 주제문이에요. 언론에서 어떻게 할 거야? 뭐뭐만으로. 그럼 뭐 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적인 행동을 디스플레잉 혹은 쇼잉 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발달시키지 못했다. 그럼 뒤집어 보라고. 왜 얘네들의 롤 모델이 중요한가? 즉, 나이가 많고 힘이 센 수소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뭐가 가능해져? 힘을 측정하는 게 가능해지는구나. 그게 롤 모델로서 역할인 거예요. 내용 된 거지? 오케이, 색칠. 거우지부터 여기까지요. 그리고 롤 모델. 색칠해서 연결시키면 끝나요. 그럼 이게 롤 모델로서의 역할이에요. 된 거지?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하잖아. 이 정도는. In fact, 사실상 사실 나왔어요. 이제 좋은 얘기 하겠지? Good shoving, matching. 이게 무슨 시합이에요? 응? 서로 밀치는 시합이야. 응. In feed fan becomes not there. 일단 밀치는 시합, 힘겨루기 시합이겠지. 이게 become preferred method. 무슨 방법이 돼? 봐봐. way 혹은 method 뒤에 to 부정사 혹은 over인지라고 했잖아. 나오죠? 뭐 할 수 있는 방법? settling a score. 나는 settling a score. 뜻이 뭐예요? 알아, 몰라? 모르지. 오케이. 넘어가. 알면 좋겠는데 모르죠. 모를 수 있어요. 수능에서 모를 수 있거든? To counteract boredom. 뭐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뭐 하기 위해서야. counteract잖아. counteract 뜻이 뭐야? 어? 배. 어? 안 들려. 안 들려. 미안해. 대응. 대응하다. 그치. 그러니까 반격하다의 뜻이 있어요. 대응하다, 반격하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몰듬. 지루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지루함에 반격하기 위해서. 심심하니까 쉽게 말하면. 심심하니까 뭐 하는 거야? 심심하니까 싸움하는 거야. 밀치기 싸움하는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뭐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원인은 뭔데? 심심해서 밀치기 시합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 젊은 어린 수소들이 러는, 잘 생각해봐. 러는 쌤이 물론 배우다도 있고 학습하다도 있는데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했지? 알게 됐다. 그치.
알게 돼요. 뭘 알게 될까? Are dominance, dispute earned.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죠. 그럼 한 단어만 딱 집어봐. 이거 아니야? dispute 뜻이 뭔데? dispute, 논쟁. 모든 논쟁들이 unsettled by. settled 알잖아. 에이, 말고. 해결하다 했지. 세틀은요, 잘 봐. 이거 헷갈린 친구들이 있나 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착하다의 단어가 있을 거야. 정착하다는요, settle down을 써요. 왜냐하면, 왜 down을 쓰냐면, 내가 짐 수레에다가 물건을 싣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여기 좀 괜찮은 동네 같다. 여기서 살까? 그건 짐 내려놓고 살지. 그게 settle down이야. 이해했어? 근데, down을 안 쓰고 settle을 혼자 쓰면요, 뭐뭐를 풀다 해결하다 뜻이 있어요. 타동사예요. 지금 보시면 are settled 해서 수동태가 됐잖아. 그럼 얘가 자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야? 타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야? 타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지. 그럼 절대로 정착되어 해석하면 안 돼. 정착하단 자동사야. 알겠지? 오해하지 마. 정착하단 자동사인데 이거 절대 정착하단 해석하면 안 돼요. 정착되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있다? 해결되는구나. 근데 생각해봐. 모든 분쟁이 해결된대. 추측해볼까요? 뭘로 해결될 것 같아요? 위에서 나왔어요, 이미. By displaying aggressive behavior alone. 아까 했었잖아, 그거야. 뭐 하는 것만으로도? Physical conflict. 뭐만으로도? 신체적 갈등이지. 신체적 갈등이 싸움 아니야. 그럼 신체적 갈등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comma resulting in 나왔어요. 분사구문일 거고 자동사라서 수동 부여가인 거 알겠지? resulting 뒤에 나오는 게 결과야. 그래서 resulting far more serious injury. serious injury 나왔어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럼 어떤 결과로 이어졌어? 부상이라는 결과로 나왔으면 안 좋은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얘들이 뭘 하게 됐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봐. 이 숫소들은 뭘 하게 됐어요? 싸움이 뭘로 이어진다? 안 좋은 결과. 부정, 그렇지? 부상. 심각한 부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됐죠. 내용 중요한 거 다 한 거예요. 끝난 거거든. 그 다음 문장 갈게. 넘어가기 전에 놓치면 안 되는 건 롤 모델. 그거 까먹으면 안 돼. 롤 모델. 다음 문장. 빈칸. 잘 봐요. 자, let our young bloods grow up on the pasture among older ones. 잘 봐. 중요한 건 여기야. 누구 사이에 서겠어? 그렇지. 그럼 나이가 많은, 지금 더 힘이 센 이 숫소들 사이에서 얘들이 자라가게 하는 것은? 됐지? 그럼 뭐 하겠어? 지금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 아까 롤 모델이었죠. 얘들이 롤 모델이야. 롤 모델이 얘네들 사이에서 자라게 하면, 자라게 하는 것은 이 젊은 숫소들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겠어? Better adjusted. 뭐 하게 얘기니? 더 잘 적응되게 하겠죠. Adapted. 알지? 더 잘 적응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것 같아. Gives them. 이 them이 누군데? 젊은 숫소들입니다. Young bulls예요. 얘들한테 누굴 줘? The skills. 끊어볼게. 스킬은 기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능력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능력이 아까 위에서 봤을걸? Ability. 명사가 나왔고 형용사 플러스 알파. 기억해? 기억해? 그러면 형용사구니까 명사 수식인 거 아실 거야? 그럼 뭐뭐 하는데 필요한 능력, 기술을 주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얘들하고 사는 거야, 지금. 얘들하고 사는 건 젊은 애들한테 무슨 능력을 줄 수 있을까? 이거거든. 힌트는 아까 뭐였죠? 넘어갔지만 뭐 하는 것만으로도 언론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했어? 답이라고 했어?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끝나. 안 다쳐도 돼. 끝낼 수 있어. 되잖아. 자, 영민아, 너가 마무리해 이제. 1번 해석해봐. Prevail in physical battles. 신체적 그 싸움으로 많이 Prevail인 그 동사 뜻이 뭐죠? 드러내다. Prevail. 널리 퍼지다. 만연. 우세하다. 만연하다. 그치?
널리 퍼지다의 뜻이에요. prevail은. 자, 다시 한번. 널리 퍼지다. 우세하다. 만연하다. 혹은 유행하다 뜻도 있어요. 그럼 뭐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돼? 자, 이거 싸움이에요. 신체적 싸움에서 프리베일 한다? 무슨 뜻이겠어? 우세한다? 이긴다지. 우리 편이 우세해 라는 말이 뭐야? 우리 편이 이겨 이 뜻이지. 그러면 신체적 싸움에서 뭐 하는 데 필요한? 우세하는 데 필요한. 다시 얘기하면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누구랑 싸움이야? Battles with their playful age mate니까 지들 또래지. 지들 또래하고의 싸움에서 신체적 싸움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까? 아니죠. 이번은 뭐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에요? How to group together. 함께 모이는 거지. 어디가 아니라. 이게 뭐였죠? 밑에 써있잖아. 써있었어. 사육우리. 사육우리가 아니라 어디에서? 목초지에서. 목초지에서 그룹 투게더 뭐 하든 모이는 방법을 배우는 데 필요한 능력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왜 목초지에서 모여? 그게 아니잖아. 3번은요. 거지 나왔네요. 좋은 단어 나왔네. 일단 해보자. 여기까지만. 서로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데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거진 괜찮은 것 같아. 또 내가 봐야지. 아까 우리 인게이진 했잖아. 뭐뭐에? 참여하다. 수반하다 됐었고. 뭐에 참여함으로써? 밀치기 싸움에 참여함으로써. 어때요? 밀치기 싸움에 같이 참여해? 너 생각 잘해야 돼. 낚이면 안 돼. 야, 롤모델 생각해봐. 같이 싸워? 같이 밀쳐? 같이 해? 그거 아니잖아. 낚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싸해요. 여기가 틀렸지. 낚이면 안 돼.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4번은. 자, 대부분의 dominant struggle인데 이거 빼보세요. 투쟁, 논쟁, 뭐 이거 아니야. 그럼 대부분의 논쟁들을 해결해요. 자, 수루, 수단 방법이잖아. 뭘 통해서야? 보여주는. 그치.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뭐가 아니라? 싸움. 젊은 수수들은 직접 싸웠잖아. 근데 나이만 애들은 뭐하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치? 답이죠. 4번이에요. 그래서, 아, 그 뭐가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싸워서가 아니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다? 논쟁을, 분쟁을. 디스퓨트가 이 단어로 바뀐 거야. 디스퓨트가. 아까 디스퓨트였잖아요. 유단어였잖아요. 이 논쟁을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됐지? 그게 롤 모델로서의 역할이잖아.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숫소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애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 롤 모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롤 모델 역할을 하냐? 그걸 기억해야 된다니까? 야, 뭘로 싸워? 보여주기만 해도 돼. 그 다음 5번은요. 부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까? 아닌 것 같죠, 바로. 자, fierce clash인 얘기 뭐예요? 충돌이거든? fierce는. 맹렬한, 사나운. 그치? 사나운도 있고 맹렬한도 있어요. 그럼 맹렬한 충돌. 뭐 싸움이라서 해도 돼. 누구와의? 또래들. 우리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에서 또래들과 지 동료들하고 젊은 애들하고 맹렬하게 싸우는 것에서부터 얻어지는 부상으로부터 회복되는 능력. 아니잖아요. 답은 4번. 되셨죠? 이 지문의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이 많은 수소들의 롤 모델의 역할이 뭐냐? 그게 핵심이야?